지금 제가 있는 곳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교통보안팀이 있는 곳입니다. 공항에 많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공항보안검색대에 가면 노트북을 꺼내라고 하는 것일까? 또 총이나 총알, 폭발물은 수화물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여기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여기는 공항검색대입니다. 여기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총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비행기 타러 갈 때, 물론 국가마다 공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노트북 같은 거를 빼라고 하잖아요. 왜 빼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트북을 일단 넣고 그 밑에 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가스로 발사되는 비비탄 총이고요. 보안 검색대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고요. 들어갔습니다. 노트북 밑에 총을 숨겼는데 총은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들어간 게 보이죠, 총이. 위에는 노트북, 위에는 옷입니다. 그러나 옷은 다 투과되고 노트북도 기판은 다 투과했고 총은 그대로 보입니다. 총이 왜 보일까요? 총 같은 경우에는 철제로, 보통 바디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X선이 철이나 고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진 금속들에 투과가 될 때 투과가 되는 것보다 흡수되는 것들이 많고요. 디텍트되는 엑스레이 신호가 적기 때문에 색깔로 되게 검게 이렇게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은 숨겨도 보인다. 그러면 이번엔 노트북 밑에다가 그 밀도가 조금 낮은 칼 같은 거를 한번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숨기고 자, 노트북 밑에 칼을 숨긴 수화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는데 칼이 어딨지? 자, 칼 여기 노트북 밑에 숨겨져 있죠? 칼은 여기 노트북 밑에 숨겨져 있음이 나오는데 안 보이네요? 분간하기가 힘드네요. 수직에서 찍은 이미지상에서는 칼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에서도 엑스레이를 조사하여, 투과하여 이렇게 칼과 같은 물체들을 이렇게라도 판독하기 위해서 듀얼 뷰에 이제 엑스레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공항에 지금 있는 게 아닌 장비다 보니까 네. 여러 공항에서는 노트북을 항상 빼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네. 근데 최근에는 2D 형식이 아닌 3D, CT 형태의 보안 검색 장비, 뭐 액성 검색 장비들, 뭐 이런 폭발물 탐지 장비들이 개발되고 이제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 장비들을, 전자기기, 노트북 전자기기 이런 것들을 빼지 않아도 이제 위의 물품들을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총알이 있습니다. 총알이랑 모형 총알입니다. 모이. 근데 쇠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테스트용 폭발물입니다. C4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탄에 쓰이는 물질을 여기 담아뒀습니다. 네, 근데 실제는 아니다. 총알은 완벽하게 보이네요. 이번에는 폭발물로 해볼게요. 오,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오, 여기 뭐 수술을 했나? 이게 주황색 계통이 거의 유기물, 유기물들이 주황색으로 나오고요. 네. 초록색, 파랑색 급들은 이제 무기물, 뭐 금속 이런 재질들이 이제 색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 해외 영상들 보면 사람이 쓱 들어가잖아요. 네. 어린이가 모르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도 문제는 없나요? 한번 이렇게 쓱 하면? 엑스레이의 피폭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정도면 보통 공항에서 쓰는 것들이라면 네. 병원에서 쓰는 엑스레이 검사보다 세나요? 네, 강하죠. 여기는 종합시험실입니다. 실제 보안 검색 장비들을 배치한 다음에 수화물을 계속 투입하면서 X선 검색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전문 연구원들이 검색 화면을 보면서 의심되는 것을 판독하였지만 앞으로는 X-ray 판독 이미지에 대한 머신러닝 도입으로 AI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곳 KTL 서천센터는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성능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의 장비를 들여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수화물 자동 투입 설비, 수화물품 등 모두 구축했습니다. 물론 공항용 뿐 아니라 철도, 항구 등에 필요한 보안 및 안전 분야 시험평가 기술 개발과 검증도 진행합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전국의 공항이나 항만시설에 보안 장비로 납품되면 사소한 사고와 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검색을 진행하는 요원들도 규정이 제각각 될 수 있고 또 승객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좀 위험해 보이네요. 아, 여기는? 여기는 방사선 관련 장비들의 성능 시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또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공항 등의 보안 검색 장비 8가지를 설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된 기준으로 국내 여러 기업들의 장비들을 테스트하고 인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문을 통과하듯이 설치되는 문형 금속 탐지기에서 360도로 사람을 스캔하는 원형 탐지기도 있습니다. 이 원형 검색 장비는 금속 외의 것들도 탐지가 가능하죠. X선이 아니라 밀리미터 파를 쏘아서 인체 표면까지만 통과해서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선과 달리 인체에 무해합니다. 위의 물질들을 화학적 방식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장비인데 투입한 물질을 이온화하고 그 이온의 이동도를 분석하여 폭발물인지 마약인지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폭발물 중에 보상도 있지만 액상 폭발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렇게. 네. 용기를 투입하고 네. 적외선을 발사하여 적외선이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반사되어 나오는 그 물질도에 따라 약간 마치 흑광도기 같은 건가요? 네, 분광 분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딘가요? 이번에 보고 계시는 실내성 팀에서는 온도, 습도, 진동, 충격, 먼지, 염수 등의 온갖 환경을 만들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제품들이나 부품들의 내환경성 및 수명 수준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성이란 주어진 기간 동안 주어진 조건에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나 도구들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주 더운 중동에서도 작동해야 되고 아주 추운 극지방에 가까운 북유럽, 북미에서도 잘 작동해야 하니까요. 저희 제품들이 만들어지면 네. 뭐 진동을 받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뭐 수송 과정에 트럭에서의 진동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게 활용되는 사용 환경에서도 주변에 큰 모터가 돈다든지 하면 진동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움직인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진동을 엄청 줬을 때 이게 고장 나냐 안 나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고장이 나는지를 보는 거고 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시험할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일반 제품을 가지고도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수준은 또 그때그때 달라지고 뭐 수송할 때 트럭 수송이냐 네. 아니면 기차 수송이냐 항공기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험 기준들이 있고요.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뭐 연구 과정에서도 또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 시험 기준들도 있고요. 오. 다속도 시험기라고 해서요. 아. 파일럿 훈련할 네. 때 보면 막 돌아가면서 몇 G까지 버티냐 이런 거 하잖아요. 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두꺼운 철판으로 돼 있는 게 저 안에서 돌다가 튕겨 나갈까? 네, 튕겨 나오면 엄청 위험하잖아요. 네. 얘는 뭐 그래서 잠깐 문을 뭐 열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은 50도에 있네요. 50도에 있다가 영하 20도로 내렸다가 뭐 전투기 이런 거 테스트하듯이 네, 할 수 뭐 할 일은 없겠죠, 전투기. 네,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 네. 전투기 테스트하듯이 그렇죠. 이런 거대한 네. 곳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은 이번에 항공보안장비시험인증센터 운영을 하면서 기업들의 장비 성능 향상이나 현장 운용, 그리고 현장에서 운용할 때 벌어지는 환경에 대한 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국민과 기업들이 더 나은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